갑자기 키 큰 팬분 한 분 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별 선수 사인만으로 왔습니다. 빨간 새로 해주셔야 돼요. 아, 새로요? 자, 둘이 한번 여기 한번 보고. 김한별 선수 사인. 김한별 선수도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사인도 이쁘고 멀리서 온 보람이. 김한별 선수 보러 창원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오장원 선수 보러 왔어요. 원치 않는 사인이었나요? 안녕히 계세요. 실망입니다요. 어, 광고 한번 멋있게 마셔주세요. 광고요? 응, 광고 들어오라고. 네, 5분 남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쵸? 네,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게임 안 뛰어가지고 네. 아직은? 되게 이런 자리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야지. 네, 야구를 잘해서 자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엔튜브에도 하나 해주세요. 엔튜브요? 네. 밑에 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자, 엔튜브 뭐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장안이죠. 네. 장안 때 이제 받으러 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마치게 뇌좌석은 야구 선수분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구장 좋다. 선수는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엠팍이 좋아요, 잠실 좋아요. 아, 엠팍이 좋죠. 엠팍이 좋은데 네. 여기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엠팍은 좁다. 엠팍 많이 넘기겠어요. 화이팅. 뭔데? 장안 선수는 사인을 언제 만드셨나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어요. 아, 네. 내가 성공했을 때를 위해서? 네, 근데 이 친구가 아이디어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야구공 고리라 해가지고 야구 포인트. 고등학교 선수들은 다 수업 시간에 사인 네. 만드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준혁이도 그때 보니까 수업 시간에 사인 연습했다고. 네.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니까 수업은 조금 흘려듣더라도 사인이었어 많이. 깨어있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 좋은 예의가 발라가 흘려듣지만 흘려듣는 티는 안 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왔습니다. 이건 내것이고 오장훈 선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좀 말렸는데. 여기 투 하준수. 하준수. 옆에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꿈입니다. 오장훈 선수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MVP 기대하겠습니다. MVP 못하면 창원까지 걸어오십시오. 오스타인 브레이크를 그 눈물로 다 써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사인 연습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날리는 거 정성스럽게 하는데 좀 흩날려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난리네.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장안 선수 팬이신가요? 네, 장안 선수 팬이에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마산에서. 마산에서 여기까지요? 네. 장안 선수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이 사인만 받고 가려고요. 아, 그래요? 경기는 안 보죠? 네.
아, 목적이 사인, 오로지 사인. 네. 아, 네. 오장원 선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귀염귀염한 얼굴. 네? 얼굴 빼면 볼 게 없나요? 네. 오로지 얼굴만 보러 왔어요. 아, 얼굴은 아니고. 네. 네. 딱 한 번 놓으셨는데. 아, 그래요? 다시 오시죠. 아, 따로 왔어, 따로 왔어. 저 성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막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요. 이름, 이름, 김삼철. 하트. 기다려, 절. 뭐 한마디 안 썼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요?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요? 아,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아, 네. 바쁘시네. 지금 하나, 둘, 셋. 찰칵. 어떤? 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엔튜브 팀에도 한 장 해주세요. 엔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다시 다시. 엔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웃음> 아니 타 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른 팬들이 알 수 네. 있도록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공약. 오늘 공약. 뭐 게임에 나가게 된다면은 뭐 안타 한 두 개, 두 개 아니면은 홈런 한 개. 치고 세리머니는? 세리머니는? 그냥 팬들이 머리 크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래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바꿨어요. 근데 이거 식상하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친구요? 네. 저희 중학교 대표 네. 같이 갔어요. 같이 주원이도 같이 갔어요. 주원이. 주원이도 같이 갔고. 네.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사격도 그렇고 머리 크기도 똑같아요. 저희 비교 많이 당했어요. 나 비교 많이 당했어요. 머리 커가지고. 누가 더 크다? 그게 아니. 야구 쪽. 아, 야구 쪽. 야구. 아, 머리 큰 거 왜? 야구 쪽으로. 야구 쪽으로 비교 많이 당했거든요. 장이가 학생 때 저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는. 주영이랑 시합하는데 주영이가 잘해가지고 제가 좀 더 비교당했어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사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선의의 경쟁을 네. 하면서 하려고 하고 사진 찍자. 개인적으로 머리 크기는 누가 크다고 생각하나? 하준수 선수는 몇 살이야? 23. 그 형이 막 우승은 남부리그 적어달라고 사인받으러 와가지고 막 그랬다. 아, 진짜요? 또 이야기로 한번 할게요. 이웃 동네 한번 제가 다녀왔어요. 사인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인받으러 왔어요. 뭐 미션 이런 거예요? 아니요. 팬입니다. 미션 같은데? 아, 미션 아니에요. 근데 저 소원 하나 드려도 되세요? 예? 여기 보고 한타 한 번. 네, 사시죠. 뿌리 그죠? 기선 먼저 제 앞에.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사인 한 장 받아봐요. 선수세요? 네. 하준수. 저 밑에 우승은 남부리그라고 써주세요. 예? 팬 요청인데 우승은 남부리그. 다 받고 다니죠 지금 직구 선수한테. 아니 저희 처음 왔어요. 기선 제압 하려고. 우승은 남부리그. 애매하게 다시 한 번. 보셨죠? 우승은 이은비예요. 우승은 남부.
다 들어갔어요. 제가 좀 더 작은 것 같아. 팬분들 들으려고 가져왔는데 NC 팬분 들으려고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네. 세리 데려가요.